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대표로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춘천에 출정 왔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별한 특징 세 가지, 아동학대 전문 로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증거에 있어서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상해든 형사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용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피해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대질신문이라든지 혹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요청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을 찍은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CCTV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나 일반적인 성인의 형사 분쟁과는 달리 피해 아동과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피해 아동은 어차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는 관계로 우리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도 다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증거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뤄본 로펌의 조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사건은 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는 반면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하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10세 이하의 아동 등을 피해자로 한다면 사건이 일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마다 있는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됨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예비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대항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이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이혼사건 등 가사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형사사건만으로 종결이 되거나 좀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에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반면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특이한 경우에는 가사사건이나 노동분쟁까지 비화된다는 측면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관련돼 있는 다른 사건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민사, 형사, 가사 이렇게 나눠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변호사,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별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